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고 하는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려 700여 년 전에 있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장에 우리 오늘 4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인 갈릴리 지방 작은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보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시면 이 가브리엘 천사를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 또 약혼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이 약혼한 사이인데 그 사람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 그러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이 약혼한 처녀라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은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formal engagement라고 그러는데요 약혼 단계. 그래서 서로 이제 두 사람이 약혼했다는 것을 증서를 나누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약혼부터 결혼으로 간주합니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이 약혼 관계를 결혼으로 인정하는데요 남자는 그때서부터 그 여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혼은 오직 이혼 수속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한국에서 약혼하고 같이 약혼한다 그러지만 파혼은 뭐서 이 법원에 간다든지 무슨 호적을 다시 한다 이런 건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약혼 기간은 약 1년 정도라고요. 여자는 친정 부모 그러니까 그 약혼 기간은 여전히 떨어져서 각각 자기 집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로 인정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1년 후에 결혼 예식을 올린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였다. 그런 얘기는요. 법적으로는 요셉을 남편으로 맞았지만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마리아에게 와서 그대가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천사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잉태합니까? 그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어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실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잠자리로 남자와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뵙니까? 그거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1장 앞에 부분에는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이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잉태했다고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36절에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성경을 읽는 당시의 독자들에게 성경을 그 당시에는 읽는다기보다는 주로 들었죠. 우리처럼 이렇게 일일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을 듣는 독자들에게 이사야서에 예수님 오시기는 700여 년 전에 예언됐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에서 탄생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38절에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전해준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천사가 마리아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 어린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이 예상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시 1세기에는 그것이 곧 그 인생의 끝, 죽음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께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지난주 3부 예배 때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 박모세 목사님 네 분이 3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박모세 목사님은 3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 사모님이 전신 마비가 되셔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잖아요. 본인이 33년 동안 그 사모님을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돌보고 들어서 침대에 누이고 들어서 휠체어에 옮기고 들어서 화장실로 옮기고 전부 들어서 하니까 그날 제 방에 오셔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 허리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하면 허리 자세를 꼿꼿하게 준비한 자세에서 무엇을 들고 그렇게 해야지 허리가 다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몸도 지금 뭘 한다고 하는 준비가 되어야 그걸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됩니다. 주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자세를 사실은 준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언한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같이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젊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겪으십시오.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온 그분,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힘들게 예상이 되고 당연히 고난이 예상이 되지만 주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고난과 어려움은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게 우리 영적인 준비잖아요. 마리아의 고백은 그가 어려운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예상치 않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리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이게 전부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자라났고 성품이 어땠고 또 뭐 이런 얘기, 그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까지 아무 얘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자격,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크레덴셜을 따르잖아요. 이 사람이 뭐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떤 공부를 했고 뭘 전공했고 어떤 경험이 있고 그 크레덴셜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가문, 자격증, 학벌, 외모 이런 것 하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 딱 하나예요. Responsive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마음. 그가 이 availability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응답하고 yes라고 응답할 그런 availability, 그런 마음, willingness to serve, 사용, 섬길 준비, 그것이 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공부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죠. 경험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답하고 누구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마리아가 굉장한 사람이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여시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겠다고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마리아가요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내 친정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가 몇 달 됐다고 그랬어요? 여섯 달 됐다. 자기도 그 엘리사벳이 아기가 없다는 소리를 오랫동안 들어왔었는데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이제 나이가 지나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골에 찾아갔습니다. 유대 산골에 갔어요. 거기는 제사장 사가랴의 집에 그 부인되는 친척인 엘리사벳에 찾아가서 문안을 했습니다. 41절에 보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죠 그 뱃속에서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갑작스러운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기 위해서 충만하게 하시는 건데 43절에 보면 마리아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여러분 마리아가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엘리사벳에게 내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엘리사벳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성령 충만해서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가 공부해서 안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그대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45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그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자기가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들은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자기가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자기 친척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복중에 잉태한 아기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사벳이 다시 고백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46절부터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임한 축복에 대해서 맨 먼저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리아 자신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분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내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가 하나님이 이 여정 마리아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입니다. 미혼모가 되는 것 당연히 그 어려움을 생각했겠죠. 그런 속에서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여인 이제
믿음의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나누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믿어지면 하나님 성경이 믿어지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영안이 열려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원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데 오늘 마리아도 그가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어떤 역사를 하신지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48절에 보면 자기를 비천하다고 했는데요. 비천하다는 건 단순히 신분이 낮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가난한 것도 그 단어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같이 신분이 낮고 가난한 여인을 택해서 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셨습니다. 고백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 앞에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드리는 찬양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도 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로 심령이 낮아져 있는 사람, 이렇게 이 마리아가 드리는 찬양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란 게 뭡니까? 내가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얻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51절에서 53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평하게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공부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알게 하신 거예요. 51절에 보면 그는 그 팔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천천히 되고 느릿느릿하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마리아의 찬양처럼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다 흩으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그 마음이 교만한지 아닌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교만하게 되면 사용하시지 않고 흩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계속해서 고백한 건요,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없애시고 없고 비천하고 낮아져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의 고백은요, 찬양은요, 53절에 주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나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을 맞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고백처럼, 마리아의 찬양처럼 우리를 붙드셔서
풍요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지금은 비난하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찬양드립니다는 고백을 드리셔야 합니다. 또 삶이 여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내 삶이 부여해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잘 살고 괜찮다고 할 만한 교만한 지경으로 나가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구절로 하나님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My soul magnifies the Lord. 여러분 magnify라는 게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돋보기를 magnify 이렇게 하잖아요. 크게 만드는 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서 내 삶에 하나님을 가장 크게 만든다는 고백이요. 마리아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를 찬양하며 사실 돌에 맞아 죽는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마리아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대림절을 통과하는 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올릴 수 있을까요? 지난 금요일에요 우리 교회 귀한 은혜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귀한 다섯 분이 함께 오셔서 찬양과 간증 정말 두 시간 넘게 귀한 은혜 시간 두 시간 15분 했는데 짧다고 더 해달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송경민 목사님 부부인데요. 오른쪽이 사모님 그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그날은 송경민 목사님이 그 간증을 따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송경민 목사님이 다른 곳에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잘 아는 지인이 어느 날 자기의 그분이 음악 작사 작곡을 하고 곡을 만들고 그런 음악 프로듀서라고 그러니까 그를 자기를 잘 아는 지인이 음악 작업실 한번 좀 보여달라고 거기 가서 얘기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 그러라고 그래서 음악 작업실에 같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한국에 집에 들어갈 때 전부 키패드를 누르잖아요. 우리 열쇠 이렇게 안 하고 키패드를 누르고 들어가는데 그날도 같이 가면서 키패드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실을 구경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지인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부터 전화기에 텍스트가 막 오는 거예요. ATM에서 얼마 빠져나가고 얼마 빠져서 다 돈이 통장에 있는 돈이 전부 빠져나가는 텍스트로 와서 그 자기 이게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자기가 지갑을 그 작업실에 놓고 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지갑이 없고 창문이 열려있더래요. 은행으로 쫓아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이 ATM에 요즘엔 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CCTV에 누가 그걸 빼가지고 갔는지 그 시간에 딱 찍히니까 그걸 그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경찰서에 신고발을 해야만 그 ATM CCTV를 보여준다 그러더래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아는 그 지인이 가져간 게 분명한데 훔쳐간 게 분명한데 자기가 고발할 마음이 없었다고 고백해요. 그 집에 들어가는 키패드랑 ATM 카드의 키 번호랑 같은 번호였대요. 그러니까 키패드 누르는 걸 보고 이 지갑을 훔쳐서 ATM 카드로 다 빼가는 거예요. 자기 집 월세, 세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것, 또 학교의 공금 이런 것이 순식간에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고백을 했냐면요. 이제 그 지인을 고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작곡하고 있던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은 사도행전 16장을 가지고 만든 건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서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이 지금은 점을 치지만 결국은 그 여인을 파괴하고 망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 여종의 주인이 관가에다가 고발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성경에 보면 몹시 매를 많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린 일밖에 없습니다. 매를 몹시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 그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를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어떻게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자기가 가사에 쓴 것은 그들이 그 심령에 예수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맞은 것보다 더 크신 예수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찬양을 드렸다고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들, 너는 예수로 충만해서 네 돈을 다 가져가고 이제 너를 심하게 어렵게 만든 그 사람을 다, 그 사람보다 예수로 충만한 것이 더 크고 그걸 다 놓아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들은. 그리고 그런 고백을 드린 다음에 그 곡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경찰에 고발하지도 않고 그 어려운 시간에 그걸 다 내려놓고 돈 잃는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찬양곡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찬양처럼 예수로 충만해져서 돈을 훔쳐가서 엄청난 해를 끼친 지인을 용서하고 축복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다음에요, 그 충만이라는 찬양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 첫 시작이요, 이렇게 돼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전 이 첫 소절을 들으면서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마음에, 제 마음에 이거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인 것을 내가 싫어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무명인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공허하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함이 있는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내가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부요하다고 내가 고백 드릴 수 있는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합니다. 그렇게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 자신을 회개하면서 이 찬양을 듣고 불렀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그 다음에 후렴에는 직접 그 송경민 목사님 작사 작곡한 것을 그 지선 전도사님의 그 후렴 부분 찬양으로 같이 듣겠습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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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래서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고난 중에도, 실패 속에도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하는 찬양을 이 대림절에 하나님 앞에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오후 내내 이 찬양을 제 사무실에서 크게 틀어놓고 밤중까지 크게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한 목자 온 교인들이 다 같이 대림절에 이 찬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고,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드리는 찬양처럼 우리 모두도 이런 찬양을 이 대림절에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혹시 무명이어서 공허했던 적이 있습니까? 가난해서 부족하다고 불평이 많이 있었습니까? 고난 중이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많이 부렸습니까? 실패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예수로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 내 삶의 가장 큰 분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드리고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드렸습니다. 이름이 나지 않아서 무명이어서 공허했던 마음, 가난해서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마음, 고난을 통과하기 때문에 견뎌내기 어렵다고 했던 이야기, 생각들,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끝장이라고 했던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예수로 충만해서 마리아의 찬양처럼 우리도 이 대림절 성탄절 절기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우리 영혼이 충만해져서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임마누엘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